결혼은 그럼 언제 하신 거예요? 아, 이제 14년인가 15년 됐나? 예, 오래됐어요. 어허.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성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끝나고 무슨 술을 마시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아, 온라인 채팅을 하셨어요? 어? 아, 온라인으로 만나신 거예요? 네, 온라인에서 어머, 어머. 그런 데이팅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런 약간 그래가지고 일단 온라인 채팅에서 만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쵸. 아내분을 만나신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어,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제가 이제 전차를 타고 거기를 갔는데 전차를 나갔죠. 계단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잠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팔팔해졌다가 그렇죠. 또 다시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딱 멈췄어요. 어? 왜요? 실제로 만나면? 네 실제로 만나면 실망을 할까. 이게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거기서 서 있었어요 한 몇 분 동안 그랬는데 내 그 와이프가 핸드폰이 있었으면 연락을 했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나가겠다 그런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속을 깰 수 없기에 그냥 끝까지 올라갔어요. 아, 네. 끝까지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서 딱 보는 순간, 다시 그렇게 사랑에 한 번에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 못 했었어요. 근데 한눈에 반했었어요. 근데 한눈에 반했었어요. 아, 이게 양준희 씨가 첫눈에 반했대잖아요. 네, 그, 정말 그 평소에 그리던 약간 이상형 같은 게 있으셨어요? 그전에. 아, 그래서보다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가 컸냐면 네. 사진보다 낫었어요. 아, 이거 사진은 그렇게 잘 나온 아는 사진을 올려놨나 보네요. 그 사진을 보고 아,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셨구나. 야, 원래 온라인에서 그렇게 저 겸손한 분 찾기 어려운데. 맞아. 실물보다 안 좋아. 훨씬. 네. 그러니까 그냥 솔직한 사진을 올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훨씬 난 거예요. 야. 네. 그래서 그냥 그리고 굉장히 하여튼 저는 그냥 너무 좋았었어.